보통 일반 여성이라고 하면은 X이 없다. 그때 전에 X이랑 지금 차이가 있다. 완전 차이 나죠. 안녕하세요. 깡리더의 깡미입니다. 저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8년 동안 임무수행을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중사 강은미입니다. 2011년도에 입대를 하고 2018년도에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 정도 군생활을 했습니다. 전 당연히 살이 빠질 줄 알았어요. 아, 부대 들어가면은 활동적인 그런 훈련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다 살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함정입니다. 군대에 들어오면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게 진짜 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밥을 안 먹고 싶을 때는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대에서는 밥을 안 먹고 싶어도 먹어야 되고, 군인에 대한 뭐 권리? 기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켜지지 않으면 후보생이나 교육생들은 벌점을 받거나 뭐 감점이 되고 이렇게. 그때 전에 근육량과 지금 근육량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완전 차이 나죠. 장난 아니지. 저 49kg였어요. 뭐 진짜 잘 찍었을 때 69kg까지 올라갔어요. 69kg라고 해도 보면은 살찌다 이게 아니라 탄탄하다 이렇게 딱 느껴지거든요. 지금은 제가 빼고 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갑자기 살이 불어나거나 하시는 분들 진짜로 많아요. 왜냐면 이제 생체 리듬이 이만큼 쓰다가 이만큼밖에 안 쓰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어요. 이제 활동량이 많던 분들, 뭐 운동선수나 아니면은 뭐 군인 뭐 이런 분들이 전역이나 운동이 이제 중단된 그 시기부터 살이 찌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무릎이 또 훈련하다가 다쳐서 안 좋아서 살이 찌면 또 무릎 아프고 뭐 허리 아프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 리듬을 맞춰서 뭐 헬스나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굳은 살 당연히 보여줄 수 있죠. 카메라로 보일까? 조그만데? 어떤 운동을 해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고강도 훈련을 받기 때문에 언제 굳은 살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새 생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부대에서 삽질을 다른 여군들은 잘 모르겠는데 특전사에서는 삽질을 그렇게 시켜요. 나 진짜 삽질을 하다가 산 하나를 옮겼다니까, 진짜로. 아니, 웃을 게 아니라 진짜로 산 하나를 옮겨놨어요, 제가. 뭐지? 저기 보면은 백마산 있거든요. 백마산을 옮겨놨어, 아주. 육군은 잘 모르겠는데, 특전사 여군들은 위장요원이라고 이제 여군들이 뭐 다 위장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뭐 이런 위장 말고 진짜 여성스럽게 옷을 입거나 이런 위장을 해요. 뭐 대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투입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령관님께서 여군들을 싹 불렀어요. 싹 불러가지고 손을 내밀어 보래요. 사령관님 허리 벨트 버클에서 탁 칼이 나오더니 넌 죽었어 이렇게 다 하나씩 찌르시더라고요.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휘를 하시면서 넌 죽었고 손만 보고 왜 죽었지? 아, 내 생명줄이 짧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 생명줄이 짧구나. 아, 저 칼로 생명줄을 좀 늘려주시려나 이 생각을 했어, 진짜로. 그게 아니라 보통 일반 여성이라고 하면은 굳은 살이 없다. 근데 너희들은 굳은 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강도 훈련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게 손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네일 샵이나 이런 데 가서 손 관리를 하고 와라 라고 했었던 그 사령관님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뿌듯했어요. 굳은 살이 근데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게 있어요. 여성분들이 이제 크림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세안할 때 굳은 살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스크래치 나거든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화장법이 달라진다. 특전사에서는 위장요원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저희는 화장을 해야 돼요. 화장을 해야 되는데 특전사는 되게 강인한 애들을 뽑다 보니까 운동만 하다가 뭐 화장을 모르는 애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운동만 하다 보니까 화장하는 그런 방법을 몰랐었거든요. 화장을 안 해본 애들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못하니까. 그래도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선임들이 섀도우 같은 거를 주거든요. 선물을 줘요. 이거를 다 바르고 와라 라고 하거든요. 선임한테 이제 이거 선물을 받았으니까 학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진짜 살짝 이렇게 바르고 이제 티도 날까 말까 하게 이렇게 가요. 그러면은 지적을 받아요.
너 왜 화장 안 해왔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은 좀 살짝 더 이렇게 해요. 근데 또 지적을 하셔. 화장을 제대로 안 해오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듣다 보면 있잖아요, 내 속마음이 아 이씨 하면서 막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알겠어 난 나를 포기하겠다 하고 제가 완전 섀도우 이렇게 천천히 바르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발라가지고 봐라 내가 화장하고 왔다 빡 이렇게 정확히 이제 눈이 완전 이렇게 빡 되게 이제 화장을 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선임들이 어 화장해 왔네 어 너무 예쁘다 라고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자신감이 조금 오르면서 이제 화장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네. 그때 사진 있나요? 어 그 없습니다. 그 사진 있으면 안 되지. 왜 빡 이거 마음까지 이건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전 힘들면 힘들수록 전 더 좋았어요. 아 진짜로 진짜 더 좋았어요. 비 오고 뭐 눈 오고 이렇게 하면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특전사에서는 비 오고 눈 오고 하면은 더 달려요. 그리고 제가 계속 고공 강화를 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되게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하늘에서 이제 생명이랑 완전 직결되는 그런 훈련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바람이 한번 잘못 쳤다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 난 거랑 똑같다고 해요. 그 충격이 그 다음날 몸이 안 움직여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다가 몸이 망가져서 문제지. 네, 군대 자원에서 입대한 이유가 특전사에서 시험을 세 번을 보고 세 번째 이제 합격을 했는데 첫 번째 지원하는 그 시기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뉴스가 엄청 크게 났었는데 제가 특전사에서 그 시험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상황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해서 바로 또 입대 지원을 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에는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면서 저희 부모님이 우시면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저런 뭐 연평도나 천안함 사건처럼 잘못되면은 아빠는 어떡하냐 제발 가지 마라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 달을 연락을 못했어요. 저는 부모님이랑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압박이 들어올수록 더 지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훈련이 엄청 힘들었고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부담감이 있었고 긴장감이 있었어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내가 이런 훈련을 하나 마쳤구나. 그리고 제가 지금 사회생활을 나와가지고 힘든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 힘든 일도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했는데 이걸 왜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알죠? 부대 입대 전에는 아주 아주 호리하고 여리여리하고 진짜 여성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탄탄한 몸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뭐 굳은살이라는 이런 신체 변화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살 수 있는 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